붕어빵 먹고 싶다. 안녕하세요. 푸싱맨입니다. 오늘도 친구 모아 파트 시작해보죠. 일단은 다우치. 보니까 하트가 보여요. 누구야 너? 하트. 아래쪽이었는데 너 마리짱. 마리짱이 과연? 아이구야, 누구를 좋아하게 됐니? 사실은 히토시를 좋아해요. 고백을 할까 하는데요. 나쁘지 않아. 도와줄게. 어떤 식으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히토시는 먹을 거지. 선물을 주면서 해볼까?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먹을 거 혹시 있나 나한테? 아, 진짜 먹을 거줄수 있구나. 근데 보물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먹을 거가 담긴 그런 건 없나? 아하, 없네요. 그럼 진짜 먹을 걸 주자. 히토시가 좋아하는 핫도그 어때? 핫도그. 고백할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핫도그 하면은 역시 공원이지. 옷은 어떻게 할까요? 옷은 그대로 좋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럼 용기 내서 고백하고 올게요. 화이팅! 히토시가 올 때가 됐는데, 언제쯤 올까? 그날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마법소사. 야,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이런 전개도 가능하구나. 바람을 맞췄어요.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대. 아이구야, 야, 우울하긴 그래. 이 정도로 우울할만 하지. 이 녀석. 뻔하고 차였어요. 차인 것도 아닌데. 좀 애매한데. 일단 맛있는 걸 먹자. 토마토 주스 좋아하니까 그냥 토마토 맛잘 먹지 않을까? 토마토 여기 있었나? 툰메이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봐. 이건 그럭저럭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친구가 템이랑 완전 잘 맞거든요. 여행권을 주면은 템이랑 가지 않을까 싶은데. 템이, 템이. 어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요? 히토시 따위 잊어버려. 그럼 재밌게 놀다 올게요. 그래. 나 혼자 가네요. 독일 좋지. 음악 웅장한 거 봐. 위데스하임입니다. 위데스하임. 하나, 둘, 김치. 어이, 야, 포즈 봐. 아주 치명적이야. 입까지 벌리고. 브랑덴부르크문입니다. 그래, 하고 싶은 거다 해. 하나, 둘, 김치. 여기서는 평범하게 윙크. 그래, 라인강입니다. 라인강. 하나, 둘, 오, 김치. 나 마리가 완전 모델이네. 눈 감았다. 모델의 끼를 숨기고 있었구나. 야, 히토시 충격인데. 어떻게 바람을 맞출 수가 있지? 일단은 나와보지. 가끔씩은 이렇게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네요. 근데 히토시 성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거절을 못해가지고 그럴 바에야 나가지 말자 그랬을 수도.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행이다. 아이구야, 고생했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여행 기념품 없어? 신혼여행이 아니라 그런가? 우린 왜 이곳에 존재할까요? 아직 너안 귀찮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왜 존재할까? 미호, 공부하다 말고 뭐하니? 식 닮은 꼴림, 우리 일주일 만인가요? 그랬던가? 그런가 봐. 미안해. 돌로레스랑 친구가 되고 싶어요. 좋지. 돌로레스. 어떤 얘기를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돌로레스 약간 할말 하는 타입으로 제가 했었죠.
역시 가십이 아닐까? 조언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 얘기하고 올게요. 그래. 아, 근데 미호는 별로 가십을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성격이 모범적인 성격이라. 안녕하세요. 그 지하 벙커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했던 그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옳지. 좋아. 좋았어. 잘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친구가 되었어요. 다행이다. 아, 그리고 우리 사진도 찍어야 돼.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호잇. 목욕 세트. 우리 고양이 사진 찍어야 되죠?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말려야죠. 아하.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그치, 일단 말려는 봐야지. 그 친구가 어떻게 결정할지는 상관하는 것까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말려는 봐야지. 허잇. 타렌. 어, 왜 그래? 완전 큐브랑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저 지금 기분이 아주 나빠요. 매우 그래 보인다. 배가 고파서 그래. 큐브랑 싸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이거는 화해 안 되겠는데. 화해해봤자 안 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될것 같아요. 일단 진정을 좀 시키죠. 밥을 먹을 건데, 돈덮과 시나몬 롤. 약간 소덮이나 취덮이 좋을 것 같다. 취덮은 먹었군요. 그럼 소덮이 좋을 것 같은데, 사야 될것 같네요. 어, 먹었네요. 그러면 그냥 돈가스 어때? 돈가스도 먹었구나. 그렇다면,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이것이 또 별미야. 이거 한번 먹어봐. 잘 먹겠습니다. 왠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어? 없어서 못 먹는 거였어. 이제 진정이 됐어요. 화해하고 올게요. 오, 먹으면 자동으로 화해하는구나. 큐브짱. 나야. 카렌짱이야. 내가 왔어. 왜 나한테는 안 오냐고, 왜 내 집사는 안 하냐고 했던 거 미안해. 사과할게. 내 맘 알지? 지난번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정말조차 못됐잖아. 아니, 나야말로 미안했어요. 다행이다. 옳지. 딴.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화해했어요. 계속 이 옷으로 갈아입는 거 보니까 이 옷을 좋아하나 봐요. 드레스 별론가 봐. 그렇다면 요번 선물은 큐브랑 화해 기념으로 강아지. 어때요? 오이. 아, 고양이도 있고 둘 다 있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어? 프라이팬. 카렌의 요리 실력도 궁금하다. 요즘은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아이구야, 왜 그래. 나도 그런데. 밤에 잠이 잘 안 와. 일찍 누워도. 어? 크림색 강아지가 나왔네요. 귀여워. 클로제. 클로제는 어떤 고민이 있니? 안녕하세요. 클로제도 저번에 차였죠? 목욕을 하고 싶어요. 어? 너 염색했는데. 아니, 아까워. 목욕 대신에 쇼트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핫케이크 먹자 오늘은. 핫케이크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어? 바로 알바를 시작했어.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고마워 꼬미나마. 그리고 나머지 케이크도 좀 사야겠다. 어디 있더라? 내려가봐. 둘 다 있네요.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신상 트로피컬 주스. 각종 과일을 섞어 만든 주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꼬미남이 매상 좀 올려주고. 오늘 드릴 것은 호떡 케이크. 여기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케이크로 쳐줄까? 어, 쳐줘. 좋았어. 2등이었어요, 심지어.
그렇다면 마지막은 누가 좋을까? 축구공이? 축구공이 아니면 머신이? 아, 노트북. 호이!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려면 아, 이거는 줄 수 있는 게 없죠. 호이! 이다! 어이구야, 제자리에서 넘어지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부한테 친구를 소개해줄까 하는데 에바는 어떨까요? 에바씨 좋아 좋아, 좋은 생각이야. 둘이 친해지려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에바씨가 좀 진지하죠. 아, 이 둘이라면 돈 얘기가 필요하지. 그렇군요. 그럼 둘을 불러올게요. 그래 그래. 여기는 에바씨야. 집사를 구하고 계셔. 이쪽은 집사계 베테랑 큐브씨. 안녕하세요. 연봉을 좀 협상하죠. 저는 이만큼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4장. 장난하지 마세요. 5장? 아, 농담하지 마세요. 아하, 또 웃으신데. 왠지 안 통하는 것 같아. 협상은 결렬되었다. 큐브가 비싸. 친구가 되진 못했어요. 그래 그래. 밥이나 먹자. 생선에 있으니까 초밥 어때? 초밥을 안 먹었구나. 호이.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으렴. 옳지. 조금 남았다. 싫어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요. 와, 저게 중요해.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싫어함 카드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날 싫어할 때마다 너는 날 싫어해도 돼 카드를 마음속에서 몰래 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버틸 수 있어. 싫어한다고 계속 신경 쓰면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야에 대해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저랑 신야는 친해질 수 있을까요? 신야는 잘 맞지 않을까? 걔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군요. 갑자기 그분에 대해 궁금해지네요. 밥도 먹자. 너는 닭을 사랑하는구나. 닭을 사랑하지만 후라이드 치킨을 싫어하는 걸 보니까 약간 꼬울 필요가 있어. 약간 꼬아서 어디 갔니? 핫도그 다 먹었다. 치킨버거이라고 믿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상하이 치킨버거야. 또 상하이 좋아하시는 분은 상하이만 먹죠. 들켜버렸다. 치킨이 아니란 거 알았어. 오늘은 왠지 의욕이 안 생겨. 미안해. 다음에는 닭을 준비해 올게. 아, 나 백숙도 있는데. 백숙이란 메뉴가 있지 않아, 이 게임 내에. 템이 귀여운 옷 입었구나. 식탐은 꿀님, 일주일 만이네요. 그랬구나. 미안해.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새 옷 보러 가자. 사러 가기. 어서 오십시오. 가죽 재킷. 오, 야하. 부드럽고 멋진 퀄리티의 가죽 재킷. 완전 멋진데 저 체인은 왜 계속 다는 거죠? 디자이너가 체인을 엄청 좋아하나봐. 체인을 계속 다네요. 모든 옷에. 바지만 보였다면 체인을 달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장 세트. 야, 멋있다. 좋아, 좋아.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까? 당도로 오세요. 야, 비싸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장도 색깔별로 나왔고요. 터틀넥 스웨터. 야, 또 이런 계절이 왔죠. 여러 색깔을 사두고 돌려 입재.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셔츠앤 베스트. 이것도 색깔 나왔네요. 태미가 원래 하늘색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색 그냥 반팔 없나? 일반 반팔. 무늬 없는 무지 반팔. 셔츠 바지 말고 그런 거 있지 않나? 아, 있지 않았나? 어디 있더라? 티셔츠 반바지. 그래. 아, 근데 하늘색만 없어. 하늘색만 없다. 화려한 양복. 폴로 셔츠에 있긴 한데 근데 태미스럽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 이거 회색 사자.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 입어라. 감사합니다. 동물옷을 전용으로 소화시켜줘. 오이. 멍, 멍. 옳지. 오, 잘 어울려. 딱이야. 아, 근데 레벨업 못했네요. 밥 먹으면 되겠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재봉틀. 어이? 밥은, 잠깐만. 마카롱 코코넛 도넛. 마카롱. 이런 류를 좋아하나 본데, 혹시, 시나몬 롤. 잘 먹겠습니다. 왠지 파르페는 좋아할 것 같아. 어떻니? 어, 그럭저럭. 레벨업! 그렇다면 이번에는, 태미에게 음악을 선물하지. 호이! 좋았어. 모처럼 여기까지 오셨는데, 잠깐 놀고 가실래요? 그러자. 트럼프, 너는 끝났다. 포커페이스를 하는데, 태미가 어떤 성격이었더라? 낙천적인 성격이었어. 그러니까 이거일 거야. 어? 가져가. 가져가. 아, 이거. 짠. 모른 채. 아하. 너 공부 많이 했구나. 대학 갈 수 있겠다. 죄송하게 됐네요. 다음에 또 같이 놀아요. 흥. 일주일 후에 올 거야. 고마워. 그래. 그런가? 연상이 좋아할 것 같은데. 태민은 귀여우니까. 어, 하트. 미호. 또 누구야? 오늘따라 소녀들의 마음에 꽃이 막 피어나고 있네요. 이야. 왜 그러니? 사실은 돈을 좋아해요. 고백을 할까 하는데요. 걔는 안 돼. 걔는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아. 왜 반대를 하시죠? 나랑 부부야. 이럴 수가. 예상은 했지만 진짜였군요. 아이고, 하면 우울해지죠. 아이고야. 돈이랑 잘 맞구나. 다른 사람 많은데 르노스케는 왜 안 돼? 밥을 먹을 건데 쌍화차를 좋아하니까 차류를 주고 싶다. 초코차 어때?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약간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 딱 걸렸어. 차 아닌 거는 귀신같이 알죠? 그럼 뭘 준담? 옷을 주고 싶은데. 아하, 저번에 신상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보러 가자. 어서 오십시오. 아, 이거 봤구나, 나. 아까 보고 왔죠, 방금. 그런 약간 기모노 같은 옷 있으면 좋을 텐데. 일본 게임이니까 하나쯤 있을 법한데. 뭐가 좋을까요? 아름다운 옷. 왠지 이런 류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아까 샀던 터틀넥 주자. 어울릴 것 같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또 샀죠? 감사합니다. 나 왜 또 샀지? 뭐 한 거야, 시가? 아까 샀으니까 있는 거잖아. 안 돼. 그래, 잘 어울려. 모자도 어울리는 거 하나 볼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다 중복이네요. 이거 색깔 나왔다. 모자는 됐다. 그렇다면 남은 건 진리의 그네뿐이다. 받아라. 어디 한번 매달아 볼까요? 한번 타봐. 호이짜. 조심해. 재민이. 예. 예. 대답한 것 같았어. 호이. 밀어줄까? 호이. 신난다. 신나. 바로 그때 난 도망갈 거야. 옳지. 와, 정말 재밌었어요.
더 많이 밀어주면 더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좋겠다. 조금 남았어. 그럼 마지막으로 미호의 센스를 보죠. 너의 손재주를 보여줘. 손실 좀 발휘해볼게요. 그래. 미옷을 입으면 일도 잘 될걸요? 작업봉으로인가봐요. 근데 양갈래가 사라지는구나. 무심한 듯 시크한 느낌이 정말 좋네요. 두 권을 쓰니까 누군지 모르겠다. 경찰관 세트! 오, 근데 색깔이 달라요. 흰색이다. 고마워. 비싼 거 줬구나. 제가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멋진 옷이 완성됐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옳지. 만족.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 돈이 따위 잊어버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염색. 고마워. 염색을 많이 준다. 많이 쟁여놨으니까. 어허. 에미링. 에미링도 진짜 오랜만이다. 18분 올림. 우리 일주일 만인가요? 그 두 건 좀 바꿔주고 싶다. 제 뱃속을 한번 보실래요? 아, 배고프다고? 미안해. 딱히 이유가 있어서 봐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어정을 좋아하네요. 약간 저런류를 좋아하나봐. 어린이 정식을 좋아한다면 돌비는 아닐 거고 라면 한번 가볼까? 잘 먹겠습니다. 근데 면이라 그럭저럭 조금 아쉽다. 그쪽 세계의 저도 저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좀 닮은 편인 것 같아요. 에미링은 그래도 닮게 만들어졌어. 모자는 이거 말고 핀을 하나 줄까? 얘가 자꾸 두 건을 쓰니까. 에미링도 앞머리가 있었나? 앞머리 없었죠. 그러면 핀 중에 에미링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핀 없나? 에미링 스타일 이거 줄까요? 주는데 흰색으로 좀 웃기려나? 앞머리가 없어가지고. 한참 위에 다는구나. 나쁘지 않다. 아주 마음에 들었대요. 얼체. 그렇다면 줄만한 게 없는데 거울 주고 싶다.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돌려받겠습니까? 깜짝아. 아니야, 이거 말고 거울 줄 거야. 순간 당황했어. 분명히 내가 선택을 했는데 이게 또 나오니까. 거울을 줄 건데 축구공을 뺏자. 옳지. 또 미를 추구하는 에미링이니까. 그래. 항상 본인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겠지. 정말 비치는 거 맞아? 아, 눈 깜빡인다. 비치는 거 맞네요. 클로즈. 이제 누구랑 친해지고 싶니? 안녕하세요. 그래. 저도 연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젤의 연인 노르디스인데.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한번 보자. 노르디스 몰라. 그러자. 그럼 제가 모르는 사람 중에 저에게 어울리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노르디스 간다. 후바 노르디스죠? 하필 저 옷 입고 있어. 소개팅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 너희들은 왠지 도서관 스타일인데. 어디가 좋을까요? 찻집. 전망대가 왠지 좋을 것 같다. 소개팅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에 호감을 느끼세요? 가치관. 이런 거구나. 배려하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유머러스한 점, 뛰어난 외모.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긴 한데, 노르디스고 아이젤이니까 능력 있는 모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전망대니까 배려하는 모습으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죠. 출발하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게 좋을까요? 옷을 한번 보자. 다른 거 있나?
이거 말고. 어? 옷은 이거 하되 모자는 이게 나을까? 아, 비싼 거. 우아함이 돋보이면서 고급스러운 걸로 가자. 옳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파이팅. 오, 노을이 지는 걸텐데 굉장히 하늘이 빨갛네요. 무서울 정도로 세계가 멸망하는 것 같아. 이 불바다 속에서 보자고 한 건 아이들이었구나. 반가워. 공부도 안 하고 왜 여기로 불러냈니?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우리가 이제 에리한테는 이겨야 돼 하는데 옆에 에리가 나와있네요. 에리가 감시하고 있어. 그래, 우리끼리 그 오답노트를 공유해서 에리를 넘어서도록 하자. 근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애프터 신청은 받지 못했지만 편한 관계로 남기로 했어요. 아쉽다.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있겠죠? 그렇겠죠? 다 있을 거야. 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시간을 되돌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되돌려야 할 시간이. 넵스타블루.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배고프구나. 새 옷이 필요해요. 어? 그중 가장 필요한 건 스커트죠. 스커트. 어허. 지금 옷이 난 좋은데. 스커트. 스커트 말고 이거 어때? 헐렁한 와이셔츠 흰색. 이것도 사러 가야 되네요. 뭔가 유령스러운 걸 주고 싶은데. 어? 아이쿠야. 아, 밥 줘야 되는데. 이따 올게. 알피스, 너는 무슨 고민이 있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해요. 귀여운 스타일의 옷이 좋겠어요. 아, 그런 거 데이트할 때 언더테일에서 드레스 하나 입고 오지 않나? 이거 말고 더 어울리는 게 있었는데. 이거 약간 이런 느낌 입지 않아? 되게 땡땡이 무늬 드레스. 호이 호이. 그럭저럭. 어? 레벨업 했다. 그러면은 저거 주자. 화장도 하지 않았나요? 드레스 나왔을 때. 아니, 일단은 공부 세트를 줄게요. 그래도 박사니까. 옳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돈가스를 좋아한다면 돈더 배워야지. 그리고 저 돈가스 드디어 사 먹었어요. 전에도 먹었다고 말했나? 어이. 잘 먹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받아 먹었는데 역시 맛있더라고요. 옳지. 돈가스 좋아하는구나. 역시나 고치돈을 시켰는데 고치돈이 짱이야. 식탐은 꼴림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너 이리 와. 어, 미안해. 아유, 착하다. 얘가 사회생활할 줄 알아. 어이? 넵사블로 밥이나 주죠. 무슨 밥을 줄까? 안녕하세요. 초콜라 케이크니까. 쇼트 케이크로. 오이. 잘 먹겠습니다. 아, 옷을 준다면은 그거 주자. 잠옷 주자. 옳지. 네글리지 하나 있지 않았나요? 어이? 여기 있었던가? 잠옷 스타일. 파자마 스타일이었나? 어떤 거였더라? 순면 잠옷 이거야. 어서 오십시오. 옳지.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 맞으시냐? 감사합니다. 고마워. 근데 이건 스커트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치마류니까
호이 호이. 아 좋아한다. 다행이다. 이제 좀 얼굴이 보이네요. 랩스타 브룩은 노래 듣는 거 좋아하죠? 옳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 오, 감기야. 그럼 그것도 주자. 아파트 관리실에서 집의 위치를 바꿀 수 있대요. 알고 있어. 어? 여기 중에 더 밑에 있으려나? 헤드폰. 어서 오십시오. 색깔이 좀 있을 거야. 흰색으로.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색 줄 걸 그랬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헤드폰을 주도록 하죠. 네. 제법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옳지. 어이? 맥켄지. 맥켄지까지 보고 나가서 수금 받죠. 안녕하세요. 그래. 어이?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맥켄지의 옷. 전에 맥켄지 그거 주지 않았나? 사러 가기. 어서 오십시오. 야상 점퍼. 아, 이거 또 하늘색이 없네요. 전에 요거는 줬죠. 아스파르만 줬나? 저런 류의 것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어디 있더라? 다운 베스트와 후드 티셔츠. 색깔이 이걸로 할까?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자. 호이.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이. 감사합니다. 수고해. 또 추워지니까. 자. 호이. 저게 뭔가 점퍼였으면 좋았을 텐데. 레벨업. 그렇다면 요번에는 비눗방울, 스케이트보드, 요가로 약간 그거 해도 되겠다. 몸에 열을 내도록 요가를 넣는 대신에 야구를 좀 빼죠. 옳지.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밥은 명란젓을 좋아하는군요. 어, 고마워. 오늘따라 염색을 많이 주네요. 그거. 어? 다 먹었나? 낫또. 아, 먹었었구나. 그렇다면 라멘 어때? 잘 먹겠습니다. 호호, 불어먹어. 원작에서는 되게 추운 데서 살았으니까. 얼체. 어, 2등. 약간 일식을 좋아하네요. 우리들이 하는 말은 A버튼이나 십자버튼 아래를 누르면? 뭐? 빨리 스킵된다고? 그 말하는 것 같은데, 그쵸? 단체 요가 교실. 보기가 좋군. 오늘의 뉴스. 오, 깜짝아. 메인뉴스. 오늘은 참이 앵커네요. 오! 물고기가 건설의 물고기. 큐브가 되었습니다. 뭘까? 어? 아이고야. 비호어. 아이고야.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금 징그럽다. 정말로 놀란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하. 거리로 나가 니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괜히치. 시간 낭비예요. 그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어허. 들어줄래요? 네. 네. 이상으로 5시 미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미호어. 소녀 참이가 전해드렸습니다. 미호가 미호어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호잇. 그 전에 수금 먼저 받죠 일단.
인테리어 샵은 돈 벌어서 가야 돼. 오늘은 질이 안 좋은 돈이 가져보죠.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는 설정 때문에. 옳지. 269,600원. 근데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착한 돈이었죠. 심지에서는 인테리어죠. 어서 오십시오. 궁궐 스타일. 아 이거구나. 아 이걸 또 오늘도 못 사네요. 아 살 수는 있겠다. 어 누구야? 아 원시 스타일은 저번에 열었던 거고. 오늘 뭐 좀 팔면은 살 수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넘기고 싶은 물건이 있으십니까? 마룬 그거 있잖아. 아까 보니까 비싼 거 있던데. 일단은 부채도 팔 수 있고요. 감사합니다. 저거 저거 어디 갔지? 태양광.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그래 모자라네요. 돈이 더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요거야. 요걸 팔면 살 수 있거든요. 나중에 또 주겠죠 설마. 그래 감사합니다. 야 돈 벌어. 아까 어디 있어? 비싼 거 다 팔어. 은팔찌 감사합니다. 회중시계 감사합니다. 돈을 다 팔자. 아니 돈을 다 벌자. 이제는 없죠. 감사합니다. 수고해 아루나. 감사합니다. 아루니도 매상 좀 올려주고 사러 가자. 어서 오십시오.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 거야. 아이구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만원 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걸 누구 줄까? 이렇게 화려한 거 얻을 만한 사람이 클로제나 아니면은 걔 있죠 엘로디 그 정도인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대리님. 자 선분수 광장. 미리가 이번에는 바로아를 데리고 왔네요. 이 둘이 아는 사이인가 봐. 그쵸. 바닷가. 도레미가 달리고 있어. 나에게 동생이 생겼는데 그 동생이 독립을 했다니 말도 안 돼. 아 맞다 사진 찍어야지. 사진관 사진 촬영. 아이 사진 고양이의 사진을 찍죠. 되게 이 단발머리 옆으로 삐져나온 게 고양이 귀 같다. 고양이 포즈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고양이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양이처럼 나온 걸 찍고 싶은데.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일단은 책 읽는 가족 한번 찍고요. 자, 준비하시고. 김치. 옳지. 다음. 요것도 좋아. 약간 줌인해서 찍자, 이거. 약간 줌인하는데, 주로 고양이를 위주로, 이렇게. 하나, 둘, 치즈. 옳지. 그리고, 그린. 아, 이것도 귀엽다. 이 포즈가 귀여우니까, 요걸로 가죠. 옳지. 하나, 둘. 자, 포즈 좀 바꿀까? 하나, 둘, 스마일. 옳지. 그리고, 고양이 만도 찍죠. 아니요. 고양이는, 고양이스러운 곳에서, 여기 좋다. 고양이스러운 곳에서 하나 찍고요. 표정이 왜 그래? 웃는 걸로 하나 찍자. 그리고, 잔디밭, 고양이스러워. 여기 표정은, 호기심 넘치는 표정. 준비하시고, 옳지. 약간 이렇게 해서 찍을걸. 그리고 하나만 더 찍자. 오 요거 좋다. 아까 거 찍지 말고 이거 찍을걸. 여기는 되게 아늑한 표정으로. 하나 둘 옳지. 됐어. 뿌듯. 사진도 남겼다. 어 저녁장
카렌. 수 한번 시험해보고 가요. 나 너 믿는다. 왔어요, 왔어요. 이런 일 허클이 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5만원짜리야. 카렌의 힘을 믿으면서 첫 번째 행운의 아이템은 두근두근 레전드. 줄무늬 니트 모자. 줄무늬가 아닌데 흰색이라 그런가 봐요. 아, 없던 건가 봐. 그리고 두 번째 행운의 아이템은, 오, 비싼 건가 봐요. 박수 받았어. 마지막은 이제 인테리어나 고급 옷 있죠. 50만원짜리. 그런 거 나오면 돼. 오, 방 나왔어. 근데 있는 방이야. 야, 그래도 본전 뽑았다. 고마워, 카렌. 놀이공원. 누구죠? 누구지 못 봤어. 모자를 쓰고 있는데 파란 모자. 파란 모자를 쓴 사람이 있나? 아, 샤를인가 보다. 그쵸? 샤를이. 아닌가? 얼굴이 좀 피부색이 어두웠는데 누구였을까? 리제였나? 오, 이 부분은 참 사이가 좋아. 한번 위기의 순간을 겪어서 그런가 봐요. 공원. 이렇고 왜 혼자 나왔을까? 태빌이 어째서? 사진 찍어주자. 나머지 곰률 좀 살펴보죠. 마리오 씨. 마리오 씨도 꽤 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피랑 잘 지내고 있죠? 새로운 옷을 갖고 싶어요. 어? 난 그 옷이 좋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아뜨레나 복장 줬는데. 그러면은 수영복 같은 거 없나? 전에 제가 여름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계절 상품을 다 못 샀었죠. 수영복스러운 거 없나? 아, 그거 주자. 그거 어디 갔지?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여기 있나? 에스키모 세트. 무슨 색이었더라? 마리오께 사러 가기. 어서 오십시오. 하늘색 맞나요? 분홍색은 아니었고 이런 색이었나? 빨간색이었나? 하늘색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그 호잇. 중간에 이런 옷 입는 왕국 있었잖아요. 까먹었다. 옳지. 좋아 좋아. 레벨업까지. 그렇다면 요번에 줄 것은 고양이 마리오를 꿈꾸며. 아, 고양이 줘도 되겠다 나중에. 고양이 옷. 어이? 살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일이요? 금방 떠오르는 게 없네요. 글쎄, 나도 뭐가 있었을까? 감동받았던 일. 감동받았던 일이라. 돌비와 포토페를 좋아하는구나. 약간 따뜻한 거 좋아하나봐요. 돈도 없다면 먹어보자. 잘 먹겠습니다. 감동받았던 일. 꽤 맛있었나봐요. 딱히 어떤 에피소드는 안 떠오르는데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일들은 있죠. 그런 것밖에 안 떠오른다. 어, 누구야? 마리오랑 맥켄지구나. 키노피코짱. 그대의 고민은 무엇인가? 18분 꿀린 일주일 만이네요. 어, 근데 그 와중에도 너는 배가 불러 있었구나. 내 카톡이랑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남들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나요? 메타톤이 어쨌까니? 살짝 불편해. 그 정도는 뭐. 그렇나요? 제 생각보다는 잘 맞을 수 있겠네요. 그래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슬플 때 친구가 곁에 있으면 힘이 나요. 메타톤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사요리 짱. 어, 왜 그래? 너도 감기 걸렸구나. 아, 환절기가 이래서 무서워. 아, 오셨어요? 아이고야. 감기에 걸렸어요. 얼른 약 먹자.
감기약 41개 잘 먹겠습니다. 좀 어때? 옳지. 열이 느린 것 같아요. 다행이야. 호잇. 다른 사람 앞에선 좀 부서져요. 근데 약간의 허세는 필요한 것도 같아요. 너 아팠으니까 따스운 거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걸 허세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자신감? 옳지. 좋았어. 되게 마음이 안 좋을 때 있죠. 힘들 때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센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프시군요. 파피루스가 저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데요. 괜찮은데요. 그럼 얘기를 좀 해보고 올게요. 좋은 녀석이에요. 네. 신이가 났다. 독도. 오, 토모예요. 옳지. 만나서 반가워요. 설마 당신도 우리 집안과 돈을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죠? 파피루스. 옳지. 좋았어. 잘 풀렸습니다. 밥 드셔야겠다. 잘 맞을 것 같아서 친구가 되기로 했어요. 핫초코를 좋아했으니까 초코로 간다.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근데 더 먹을 초코가 있나? 더 감기야. 41개 또. 더 먹을 초코가. 아, 이거 안 먹었네 아직 있었네. 잘 먹겠습니다. 옳지. 1등. 레벨업 해버렸다.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선배 러닝머신까지 받았었나? 받았구나. 운동도 했고. 그러면은 스포츠 만능이니까 축구공까지. 미안해. 그렇게까지 정색할 필요 없잖아. 나는 바로 발밑이라 생각했는데 한참 앞이었네요. 요즘은 공원에서 축구 연습을 해요. 오. 좋은 공이 생긴 덕분이에요. 우와,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는구나. 어디 한번 보자. 구경 가기. 오, 같이 한다. 우와. 오, 옳지. 또 이 두 명의 왕자님들이. 옳지. 너무 살살하는데. 싸버려 그냥. 아하. 둘 다 걷어만 내고 있어. 신냐? 신냐도 같이 하지. 안녕하세요. 그래. 배가 고프네요. 너는 쇼트케이크 먹자. 호이. 잘 먹겠습니다. 옳지. 근데 순위는 못 올랐네요.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완전 단 걸 좋아하는구나. 다음 달에도 약속이 한 번 차있어요. 역시 인기인이야. 아이돌이라 인맥은 없다. 그래, 아이돌로 살려면 친구 사이가 힘들지. 우즈를 마지막으로 보죠. 우즈. 일주일 만이네요. 감기에 걸리신 건 아니죠? 걸렸다 나았어. 허이. 배가 고프네요. 복숭아 키위. 아, 오늘 그거 줘보죠. 새로 나왔던 트로피컬 주스. 잘 먹겠습니다. 우즈 톡톡톡 트로피카나. 아, 좋아한다. 다행이다. 아, 근데 순위는 못 올랐어. 복숭아가 짱이구나. 태미한테 빌린 CD는 최고로 좋았어요. 둘이 어울려. 근데 저번에 태미랑 안 됐죠. 거절했죠, 태미를. 그리고 레오나랑 사귀고 있죠. 됐다. 그럼
더 볼 곳은 없고 전망대는 안 봤었죠 아까? 말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더 좋은 녀석이 나타날 거야. 히토시 따위는 있고. 그래. 히토시 이 녀석 한번 보자. 히토시 어디 있어? 저 내 아래에 있군요. 더 아래. 여기 알바하고 있네요. 이리 와봐. 옳지. 왜 마리를 거절했니? 18분 꼴님 어서오세요. 마리가 네가 좋아하는 핫도그도 들고 갔는데. 뭔가 한식을 먹고 싶어요. 한식 그래 먹고 얘기하자. 돌비 어때? 잘 먹겠습니다. 나도 돌비 먹고 싶다. 옳지. 정말 맛있나봐요. 자 털어놔봐. 왜 그랬던 거야? 감사의 의미로 이걸 드릴게요. 선물로 날 매수하지 말고. 철면술 세트. 오늘 밤엔 전망대에 가서 별을 구경할 생각이에요. 밤에 만나려고 그랬구나. 지금 마침 마리가 있어. 한번 가보도록 해. 그럼 저장을 하고 아 고양이 도와주세요. 아이고야 고양이까지 도와주고 끝내줘. 아무리 달래도 고양이가 울음을 그치질 않네요. 고양이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추르를 줘 추르. 감사합니다. 고양이 닮은 꿈이요? 고양이 이거였죠. 어디 있게 까꿍 까꿍 속사포 어디 까꿍 빠르게 까꿍? 아니야 맞다. 어디 있게 까꿍? 까꿍? 어디 있게 까꿍? 어디 있게 까꿍? 어디 있게 까꿍? 어디 있게 까꿍? 까꿍? 어디 있게 어디 유견 까꿍? 어디 있게 7연속 까꿍? 어디 있게 8연속 까꿍? 어디 9연속 까꿍? 어디 있게 10연속 옳지. 야 언제 오나 했다. 고양이의 기분이 아주 좋아졌네요. 좀 전까지 그렇게 울었던 게 거짓말 같아요. 역시 18분 꼴님 감사합니다. 아니야 보답으로 이걸 드릴게요. 고마워 모빌. 더 좋은 게 많을 텐데. 그럼 저장을 하고요. 로쉐 좋았어. 또 다음화에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합시다. 보시라 소 마셨고요. 감사합니다.